여기서 온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In spite of, in despite of, in defiance of, defiance. In spite of, in despite of, in defiance of, despite with all, in despite of all, 맞아? 어부 오려면 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옵니다. 이게 시험에. 사실 이것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아, 이 에어컨 어떻게 작동법을 몰라가지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오토로 해야 될까? 자, despite 다음에 오버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제일 중요합니다. With or for or after. With or for or after. After도 단독으로 이지만입니다. After도 단독으로 이지만. Notwithstanding in the face with of, regardless of, irrespective of, albeit. 이런 것들이 이지만입니다. 여러분, 낯설 것, albeit 낯설 것이 있다면, in the face with of, 뭐뭐에도 불구하고, 뭐뭐 얼굴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이빨 속에 있으면 안 된다. 뭐뭐 이지만 그래야지. 보세요. Despite the rain, I enjoyed the holiday. 나는 휴가를 즐겼다. 비가 왔지만 여기에 꼭 시험에는 이 자리가 이게 명사가 있으니까 despite 써야 되는데 꼭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도입 고학생 잘 명사하게 가릅니다. despite 다음에 of를 쓰면 안 된다. 근데 여기다 of를 딱 써고 같이 나와. 절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명사가 왔으니까 despite, despite를 써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다가 아예 동물을 써버린다. 이렇게. 이거 안 돼. 왜? 명사 왔기 때문에. 더블을 쓰면 조동사 와야 된다. 더블은 접속사기 때문에. 그 위에서 no, even though, even if, although, all, 그 위에 even though, although, although, even if, 그 다음에 why, where, as much as, granted, 그 위에 있었죠. 이것은 주어동사 와야 돼. 다시 한번! 흥분하니까 말이 빨라져. 화가 나면 말이 빨라져. 저 봐봐. despite는 명사. although는 주어동사. 그렇게 생각하세요. although는 접속사. 여기 위에 써준 거. 접속사니까 주어동사. despite는 명사. despite 뭐가 절대 와서는 안 된다. 내가 왔지만 나는 휴가를 즐겼다. 뭐야? 네가 많이 왔지만 그래라. 여기 비가 많이 왔잖아. 이거만 여기다 또 얼라스 또 써야 되겠다. 이거 이게 얼라스 또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네가 많이 왔지만 나는 그렇지 휴가를 즐겼다. 이렇게. 자, 문법은 중요한 게 여기니까. 에이, 이것도 사실 빠지다 보니까.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앞에 보면 전치사, 뒤에 무치사라.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게 불구하고라. 네?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행사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아까 not with 다음에 not with, not with standing은 접속사도 되고, 이렇게 전치사도 되고, 이렇게 후치사도 된다. 하겠습니다. 후치사. 명사가 뒤에서 쓰기도 합니다. 나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notwithstanding 아주 그냥 오지랖 넣은 거예요. 어? 조도 되고 무슨 아니 접속사도 되고 후치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고 알아두세요. 의미만 잘 알아두면 돼. The movie was entertaining. 그 영화는 즐거웠다. 비록 길었지만 albeit 뭐뭐 있지만 뭐뭐 있지만 albeit 이런 거 나오면 해석 안 된다. After all we had done,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 우리가 했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배은망덕했다. Ungratefully, 배은망덕 아닙니다. 감사할 줄 모른다, 몰랐다. 그런데 이것은 많은 책들이 말이죠. After 혼자 이지만인데, After all로 같이 사는 과학사입니다. After all이 하나면 이게 주어동사 접속사가 되어버리게 웃기고 있습니다. after만 이지만이고 이 we had done 관계대명사 절에서 all을 수식해 all이 after 전치사의 목적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대시 생략되어 있겠지. 우리가 했던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after 혼자서 단독으로 뭔가 이지만입니다. She persevered in the face of many obstacles. Obstacles 장애라는 뜻. 장애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persevere 인내하였다. persevere 인내하다 참다 견디다. In the face of는 뭔가에도 불구하고 in the face of 뭔가에도 불구하고인데 in the face of는 뭔가에 직면하여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장애에 직면하여 인내하였다. 뭐 그보다는 많은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였다. 그게 더 좋겠죠. 좋겠죠. He continued working regardless of his illness. 그는 자기 질병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였다. Continue ing 계속 뭐뭐 하다.
가급적인 면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비야, 또 우리가 이 닦는 일이 있기 때문에 닦으면 냉이 또 끊겨져. 그러니까 가급적인 면 안 써야 돼. 아 이거 짜증이야. 쓴다는 것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인터페이스 한번 외우세요. 인터페이스 일단 외웁니다. 외우고 이제는 좀 더 올라가보죠. 단어까지 이제 우리 공부해 버리게. 자, with all its faults, 그 결정이야, 결정. 뭐, faults가 결정. 결함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시스템이다. 최선의 시스템이다. 최선의 제도다. 우리가 갖고 있는. The demonstration was held, 그 시. demonstration이 데모입니다, 데모. 데모. 이 demonstration이 데모가 여기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데모라고 하나요? 데모. 바로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시위는 열렸다. 뭐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in defiance. 배우세요! 어떻게 배우냐? 그냥 손에 읽으면 돼. In spite of, in defiance, in despite of, in despite of, defiance of, despite with, for, after, not withstanding, in the face, in the, why, oh, I'm not withstanding all this. 이 외우? 그냥 손에서 읽으면 돼. 읽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읽으세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 영어는 절대 스트레스 주는 과목이야. 너무너무 즐거운 과목이라. 아, 그리고 읽어봐, 뭐, 읽기만 하면 그냥 설설 들어오네, 설설 들어와. 설설 들어오는데 왜 이걸 스트레스 받는지 막 그냥 스트레스 받냐, 열심히다. 그냥 읽으세요. In spite of, in despite of, defiance, despite, without, for, after, notwithstanding, in the fate, if, regardless, irrespective, or be, 이지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외우라. 그냥 손에 읽어라. 외우지 말. 읽어. In spite of, in despite of, in defiance of, despite, with all, for all, after, not withstanding, in the face, teeth of, 그 다음에, all be, 거기서, regardless of, irrespective, 그냥, 뭐, 읽으세요. 읽을 때, 이게 눈으로 집중적으로 사진을 찍는 거예요. 사진을, 눈으로. 그래서 시각과 청각을 동원해서 읽습니다. 영어로 photographic memory를 합니다. 사진으로 찍는 기억수라는 뜻이죠. 딱! 사진으로 찍으면 그냥 그대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단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 on the beach, be afraid of, spider, take a holiday, need, be dressed, apologize, forgive, go on a cruise, weather, event, entertaining, ungrateful, persevere, obstacle, continue, English, democracy, fault, demonstration, beheld, official, warning, demonstration. 그렇게 읽습니다. 어떤 학생이 나한테 선생님 발음교까지 있으면 좋았을 텐데 발음교 쓴다고 과정이 어디로 가냐 발음교를 와 쓸 수가 없습니다. 발음교보다는 그냥 내가 이렇게 읽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읽습니다. 다음 이야기. 아, 이거 종속 접속사 되지라. 이 종속 접속사 대,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 대, 관계부사 대, 많은 시험에 나오죠. 예? 참 괴롭혀. 아니, 근데 아주 간단해요. 접속사는 뭡니까? 접속해주는 말인데, 대신 문장을 접속해주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슬기 뭐라고 그랬어? 문장을 연결한다. 그럼 또 문장이 뭐죠? 문장은 생각을 전달하는 표현을 문장이라고 합니다. 난 너 사랑해. 이건 문장입니다. 근데 내가 너 사랑한다면 이건 문장이야. 이건 절이야, 절. 문장을 일부러 쓰는 것이 절이라. 그래서 접속사는 명사절을 이끈다. 그 말은 명사의 역할을 한다. 된 하나로서는 그가 근면하다는 것! 여기까지는 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전체 문장에서 이 소문장이 들어있습니다. 그가 근면하다. 그가 문제 근면, 그는 근면하다. 딜리젠트 근면하다. 딜리젠트 근면하다입니다. 그는 근면하다. 이 근면하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근데 문장을, 소문장을 이끌면서 대문장 속에 있어요. 전체가 또 하나 문장이야. 그가 근면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게 전체 하나의 대문장 속에, 대문장에서 소문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신합니다. 근데 소문장을 포함하여, 여러분 주먹을 여기 올려보세요. 여기다. 여기 올려봐. 이렇게. 자, 주먹을 말이지. 여기 주먹 한번 딱 때려봐. 주먹을. 여러분 주먹을 한번 때려보라고. 주먹이 포동포동이 안 해.
주먹이 포동포동이 안 해. 어? 주먹이 포동포동하지, 여러분. 그래서, 주먹, 포동! 그렇게 공부하라. 그렇게 해라. 전부 다는 암기하는 방법을 내가 드리겠어. 그래서, 접속사 대신 주먹, 포동이다. 뭐라고요? 주먹, 포동. 봐보세요. 명사절을 이끌어서 문장 속에서 수어절, 목적절, 보어절, 동격절 역할을 합니다. 그 말이 지금 현재가 잘 모를 수가 있어. 주먹보동 세 번 따라해봐. 주먹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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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교리 해봐. 교리 주먹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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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보동.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따라해봐. 주어절, 목적절, 보어절, 동격절 뭐라고? 주어절, 목적절, 보어절, 동격절. 다시 한번. 주어절, 목적절, 보어절, 동격절. 그러면 주어절은 무엇이냐? 주어절은 은느니가, 주어절은 은느니가, 목적절, 을레, 보어는 에이비, 동격이 뭐뭐라는. 내가 읽어보세요. 지금 읽어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하고 있는 학습생 여러분, 주어절은 은느니가, 목적절, 을레, 보어는 에이비, 동격이 뭐뭐라는. 다시 한번 하나씩 뜯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formal spoken, 격식을 차리지 않은 대화체 용어에서는 문장은 첫머리에서 주어로 쓰이는 대세를 제외하고 모두 생략한 거다. 이건 되게 생략 못해. 그런데 이것도 막 생략할 수가 있으면. 자, 주어절은 대세를 생략할 수가 없어. 일단은 앞에 있는 대세는 생략할 수 없어. 영어에는 내가 여러분의 지난번에 말했듯이 주자와 목자리 있다 했으면 뭐라고요? 주자리. 목자리 있어. 주자 목자리. 또 따라해봐, 여러분. 말 따라해봐, 즐겁게. 그냥 여러분, 원맨 쇼, 그냥 톡쇼, 황당신고 막 따라해봐. 그냥 막 즐겁게. 즐기는 거야, 우리 영어로. 주짤 목자 뭐라고? 주짤 목자 뭐라고? 주짤 목자. 주짤 목자는 뭐냐면 주어는 짧아야 된다, 목적은 짧아야 된다,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자, 주짤 목자 봐봐. 주어가 여기서 여기까지야. 스스로가 여기야. 주어가 너무 길어. 주어가 스스로보다 너무 길어. 그가 근면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주어가 너무 길어. 그래서 가짜 주어를 빼고 주어는 짧아야 된다는 이론에 따라서 이틀 쓰고 대설 뒤로 오는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가짜 주어다, 이것을 진짜 주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해석은 주어는 은느니가다. 그래서 그가 근면한 것은 사실이다. 그가 근면한 것은 사실이다. 가끔 여러분이 독해 속에서 이렇게 대시 생각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엇이라 격식을 차리지 않는 그냥 막 그냥 격이 없는 그런 글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어 다음에 동사 여기 있다. 여기에 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서 앞으로 그가 아직도 아파서 잠자리에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은 나를 놀라겠다. 좋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네. 어? 여기가 소문장이 들어있다. 대신 소문장. 그는 아파서 잠자리에 누워있다. 누워있었다. 이렇게 소문장이 들어있죠. 그것은 나를 놀라겠다. 좋아. 너무 길어. 그래서 주어는 짧아야 한다. 이를 따라서 주자를 주어 이틀을 빼고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버린다. 그런데 대화체에서는 대세를 생략해버린다. 목적절. 목적절은 다동사의 목적으로서 informal English를 생략할 수 있으나 숭태 목적으로 쓰이는 대세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목적은 을레이다. 을레. 나는 믿는다. 그가 죄가 없다고 믿는다. 죄가 없다는 것은 무죄라는 것을 믿는다. 이거 생략할 수 있다 했습니다. 엄마는 제안하셨다. 서제스 제안하다. 내가 의사에게 가보라고 제안하셨다. 목적을 생략할 수 있다 그는. 자, 여기 좀 또 조금 좀 올려보도록 하죠. 이렇게 여기까지 올려봐. 아, 이게 또 닦아야 된다. 여러분, 내 뒷모습 보고 그냥 웃고 있었어요. 내가 이게 닦아볼 테니까. 주짤 목짤 기억하면서 주목포동 기억하면서 접속사 대선 뒤에 문장 소문장을 포함하고 있으면 전체 문장에서 주목포동이나 주어절은 능이가 목적절을 배열을 보고 A는 B다 동격이 뭔말 아냐 주짤 목짤 하면서 즐기고 있으세요. 자, 목적절 생략.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자, 그래도 내가 딱 들어도 이게 해야지.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목적절 생략. 그런데 여기가 숭태네. 숭태 BPP 숭태. 우리가 알렸다 만일 우리는 알림 받았다. 우리는 알림 받았다. 중간고사가 연기되었다라는 통보를 우리는 받았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통보한 게 아니라 통보를 받았다. 수동태다. 수동태에서는 대세를 생략할 수가 없다. 이것이 법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법을 공부해서 그냥 전달 뿐입니다.
오늘 A는 B이다. 이다, 이다, 이다. 대설 생략할 때는 생략한